아니 그리고 또 우리 진영 씨랑 JB는 연예계 유명한 단짝이잖아요. 네, 네 저희 11년 됐는데 되게 오래된 부부 같다. 호빵에서는 서로 이제 믿으면 안 되니까. 네, 그래도 그렇지. 네. 여기는 부모님도 믿으면 안 돼. 서로 속고 속이는. 아, 여기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. 평소에 멤버들 사이에서 JB를 뭐 어떻게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? 일산 물주먹이랑 어? 일산 물주먹? 물주먹? 별로야. 야, 이 무슨 소녀 감성이야. 나 일산 물주먹. 임깍두기. 임깍두기? 임깍두기. 의욕은 넘치는데 항상 꼴찌하고. 아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하다. 야 너 영치금 얼마야? 틀려? 너 영치금 얼마야? 아 여기 그래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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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제일 가난해요. 우리 중에서 진영 씨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? 저도 못하긴 한데 이 형은 여기까지 할게요. 와, 그 한마디로 내가 다 알겠다. 방금 웃음소리가 되게 미아가 깔려 있었어. 이래서 가족이랑 방송하면 무서운 거예요. 울렁증 진짜 나도 그래. 거. 아니 나 보자마자 이 옷 입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러는 거 나보고. 자 그리고 우리 규리 씨 소개는 예나 씨가 직접 준비했습니다. 예. 저희 규리 언니는 땡땡이. 전교 1등이 됐어요. 우와 진짜? 네. 어? 전교 1등을 했다고? 근데 조금 평소 성격은 좀 털털하고 허당기가 많아서 별명이 그 손이 많이 가는 새우땡이라고. 아~ 네, 별명이거든요. 아~ 그리고 언니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. 개죽이 짤이라고. 개죽이 개죽이 짤이래요? 개죽이 짤이 뭐예요? 보여드리겠어요. 자 하나 둘 셋. 아, 이런 강아지 있잖아요 인터넷에. 아, 네. 아 정말 귀여워. 강아지. 아, 귀여워. 잡았다. 규리 씨도 호빵 많이 시청했어요? 네 많이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현 언니한테 완전 입덕했거든요. 입덕했다고? 뭐 보고 뭐 보고? 오, 입덕. 아니 그 저기 죄송한데 입덕은 뭐예요? 우리 입덧은 아닌데. 입덕은 그렇지. 아니 저보고 애가 어떻게 입덧이래요? 뻑하는 게 입덧 아니에요? 입덕이 뭐야? 이 덕후가 됐다. 그 사람한테 덕후가 됐다고. 아니 그 마피아 걸리셨는데 바로 걸리셨잖아요. 아, 순수함. 매한테 점 그리고 온다고. 어허 저 친구 저 친구. 됐지. 잘 들어오겠지. 어디 누지 도망가는 그 그림 같은 그림. 나 마피아 아니야? 나 마피아 아니야? 그러셨잖아요. 완전 부절.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부끄럽네요. 전교 1등 출신이면은 공부도 잘하고 마피아 게임 이런 눈치도 좀 빠른 편이에요. 머리 좋은 사람 누구인데? 멤버들이랑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잘했던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잡거나 뭐 이길 수 있다. 장도현이지 뭐. 장도현 앞돌 잡아. 언니 도현이네 언니 도현.